안녕하십니까. 리퓨어 생명과학에서 연구소장으로 있는 유정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리퓨어 생명과학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과거 몇몇 백신 개발 사례를 통한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사전적 정의는 면역을 위해 쓰이는 항원입니다. 백신의 작용 원리는 병원성이 없는 병원체의 항원을 건강인에게 주입하여 자신의 면역세포가 이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해당 병원체에 대한 후천적 면역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해왔고 또 대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과거 한센병, 패스트, 천연두 등등에 익히 들어왔지만 현재 주위에선 사실 보기 힘든 감염병들로부터 최근에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코비드-19까지 여러 감염병들의 발생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백신은 천연두 백신입니다. 천연두는 두창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고열 및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30%가 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고대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천연두에 걸린 환자의 고름이나 딱지를 코 또는 상처를 통해 일종의 백신 치료와 비슷한 원시적인 예방법으로 대응해 왔다는 고증이 있습니다.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소 젖자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속설을 바탕으로 소의 우두균을 환자에게 접종하면서 최초의 천연두 백신을 개발합니다. 소의 우두 바이러스는 인간의 천연두와는 달리 사람에게는 병증이 그리 심하지 않고 사람 간에 전염도 되지 않습니다. 이후 파스테르에 의해 제너의 책에 있는 단어를 기반으로 백신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연두 백신에 의해 1979년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가 박멸된 것으로 선언이 되었으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백신으로 인한 질병 박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연두 백신 이외에는 아직 애석하게도 백신에 의한 질병이 완전 정복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백신 개발 연구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2016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모기에 의해 매개되며 발열 및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며 임신부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3급 감염병으로는 파상풍, B형, A형 간염, 1번 뇌염, 말라리아 등이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가 여러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백신 개발 연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남미에서는 아직도 몇몇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20년 이후 감염자가 더 이상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이 주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이 주춤해짐에 따라 관심이 감소하게 되고 임상 일상 이후 매우 더디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유명 가수에 의해 유명해진 댕기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댕기열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댕기열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댕기열 백신 연구는 거대 제약사들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ADE라고 하는 항체 의존 면역 증강 부작용과 효과 미미 등의 이유로 약 100여 년 동안 아직도 백신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백신 연구에는 매우 긴 연구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출혈열은 감염 뒤 일주일 이내 9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아주 무서운 감염성 질병입니다. 국내에서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패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등과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은 GSK나 머크 등에서 현재 개발 중이긴 하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백신은 없는 상태이고,
단지 감염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만 처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신 개발이 더딘 이유는 발병 지역이 주로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고 감염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제약사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발 회사들의 도덕적 회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사회적 역할과 도덕적 책임이 부재한 자본주의의 파탄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이 에볼라 백신 개발 사례를 통해 경제 논리를 넘어선 백신 연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감을 단순히 좀 독한 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주로 아드노 바이러스와 이외에도 200여 종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특별한 유행 시기가 없는 것에 반해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며 주로 겨울에서 봄에 유행 시기를 보입니다. 라틴어로 영향을 끼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발열, 인후염, 두통, 기침 등이 있겠고 심할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비드-19와 비교해보면 감기나 독감의 경우 상부호흡기관의 증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코비드-19는 하부호흡기관에서 증상이 주로 발생하며 약 14일간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라는 형태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 표면에 항원으로 사용 가능한 N항원과 H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타입에 따라 또 분리지역, 분리된 시기, 순서 및 바이러스의 항원의 아형에 따라 명명하는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A형은 변이가 잘 일어나고 대유행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B형의 경우는 변종은 많지 않지만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다소 높은 경우입니다. C형은 감염 빈도도 낮고 증상도 가벼워 위험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로 A형과 B형에 대한 백신 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해마다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아형에 따라 백신 권장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2021 절기 북반구의 권장 인플루엔자 백신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두 개의 A형 백신과 두 개의 B형 백신을 맞을 경우 사과 백신이라 하고 두 개의 B형 백신 중 하나만 맞는 경우 삼가 백신이라고 읽었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88명의 사망과 1736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혈관계, 뇌혈관계,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과 만성폐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가운데 같은 접종기관이나 접종회사 또는 같은 랏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간관계는 매우 낮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코비드-19에 의한 시민들의 민감성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의 백신 개발 역사를 통해서 백신 개발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안정성입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주사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집단에서 60~70% 이상에서 백신 예방 효과를 보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효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확산 속도보다 백신 접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신속성 또한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의 백신의 가격은 다른 치료제 등에 비해 그리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 또한 10년 이상, 주로 15년 이상을 예상하는데요. 이렇듯 긴 시간 동안 비싸지도 않은 단가를 가진 것에 막대한 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시장성을 목표로 하여서는 절대 안 되고 따라서 백신의 공공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는 어깨 통증 및 주사 부위의 발적, 부종, 가려움증과 같은 가벼운 것이 있는 반면 계란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 반응, 길랭바레증 증후군과 같이 심각하고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으므로 안정성을
매우 크게 고려하여 개발해야겠고 긴 시간 동안 부작용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식인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단백질 백신, 이후 차세대 개발 방식으로 유전자 백신과 제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약독화시키거나 불활성화시킨 백신을 주사하였으나 개발 시설 및 제조에 많은 돈이 들고 부작용을 좀 더 개선시킬 목적으로 항원 부위 단백질만을 직접 주입하는 단백질 백신의 형태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DNA 또는 RNA 유전 물질 형태의 백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유전 물질들을 좀 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를 사용하는 제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도 이 네 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저온에서 배양하거나 매우 많은 배양 개대수를 거침으로써 약독화시키거나 바이러스를 포름알데하이드나 고열 또는 방사선 처리를 통해 불활성화시킨 후 이것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바이러스 백신이 있겠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 또는 유전 물질을 제거한 바이러스 외형만을 주입하는 단백질 백신이 있습니다. 노바백스나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항원을 만들 수 있는 DNA 또는 RNA와 같은 유전 물질만을 투여하는 유전자 백신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한국의 제넥신 등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비병원성인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하여 항원 유전자만을 전달시키는 유전자 제조합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한 스푸트니크 V가 있겠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유전자 제조합 벡터 백신입니다. 백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통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네 가지 유형별로 유통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과 단백질 백신, 유전자 제조합 백신은 2에서 8도 정도의 냉장 유통이 가능합니다만 유전자 백신은 냉동 보관이 필수입니다. 특히 RNA의 경우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므로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보관되어져야만 합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모더나의 경우 마이너스 20도에서도 몇 주간 유통 가능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보존제가 더 첨가되었는지 그 보존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에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유전 물질이 RNA로 이루어져 있어 변이가 매우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외피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돌기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양들이 마치 왕관을 닮았다 하여 코로나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숙주세포로 침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1차적으로 박쥐에서 유래되며 2차적인 중간 숙주, 사양고양이나 낙타, 천사갑 등을 통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주요 경과를 보시면 작년 12월에 우한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최초로 발표되었고 국내에서는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에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8월 말에는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예전 팬데믹 수준의 버금가는 감염자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비말 또는 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세포의 ACE2라는 막 단백질을 통해 숙주세포로 침입하게 되고 바이러스의 RNA 유전 물질을 통해 바이러스가 복제되어 확산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 코로나19의 경우 아주 무거운 감기 증상, 폐렴 등을 보이며 최근 후각 및 미각 상실이 큰 증상 및 후유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월 22일 현재 국내 감염자 수는 3만 명이 넘었지만 사망자 수는 500명 정도로 치사율은 1.7% 미만입니다. 하지만 세계 현황은 6천만 명에 달하며 14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 수를 내고 있습니다.
치사율 또한 2.3% 정도로 국내에 비해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원인 모를 사망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만에 하나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한 사망 여부를 체크하는 반면에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원인 모를 사망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 이상으로 누군가는 두 배가 넘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자랑스럽게도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전 사스와 메르스를 코비드19와 비교하면 셋 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중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박쥐에서 중간 숙주로 전염되었는데 사스는 사양 고양이, 메르스는 단봉 낙타, 코비드19는 천상갑이 중간 숙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스는 2002년, 2003년에 유행하였고 메르스는 2015년, 코비드는 2020년에 유행하였습니다. 코비드는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비슷하지만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코비드19가 다른 것들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셋 다 모두 백신 또는 치료제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비드19 백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0개 제품이 임상 3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백신 개발 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중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시노팜과 시노백에서 임상 3상 시험 완료 전에 이미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투여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현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단백질 백신으로는 미국의 노바백스와 한국의 SK바이오파마가 연구 중에 있으며 최근 식약처에서 임상 1상 시험을 승인하였습니다. 유전자 백신으로 미국의 모더나와 독일의 화이자가 가장 빠른 개발을 보이며 최근 90%가 넘는 효과를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고 긴급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넥신에서 DNA 백신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벡터 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존슨앤존슨 그리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가 있겠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국가가 승인한 첫 번째 백신으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딸도 접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3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바도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최근 도주를 절반으로 줄여서 처치된 그룹에서 기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해석하기 곤란한 어려운 결과가 나왔고 또한 대상 접종군도 50대 후반에서만 진행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코비드19의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리라 희망하고 또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백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39.5조 원에 불과했던 백신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약 122조 원으로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TP, 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HPV 등의 개별 질병에 대해서도 많게는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시장의 86.5%를 머크, GSK, 화이자, 사노피 이 네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백신 개발에 아주 긴 시간과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력이 충분한 거대 제약사들만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기존 정형화된 개발 방식 또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발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개발 방식을 개발 방법과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백신은 개발 기간이 길고 막대한 개발 비용 뿐만 아니라 고도의 품질 및 운송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거대 제약사들이 대부분의 백신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편익적인 수단으로서 백신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백신 개발에 있어서
국가의 공중보건정책이 절실합니다. 유니세프가 2013년 계약한 백신의 표준 가격표입니다. BCG는 70센트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백신은 다른 약들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백신에 의한 미래 의료비, 소득 및 생산성 손실, 또 사회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여 비교하면 백신 투자 수익률이 44:1로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비드19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신변종 감염병 창궐로 개별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이슈로 인식하여 글로벌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을 예방하게 하는 의미라면 치료제는 감염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제 개발은 백신 개발과 병행 또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리퓨어 생명과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비드19 치료용 항체 개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리퓨어 생명과학에서는 코비드19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하여 혈장 속 중화항체를 분리하고 이것의 항원 결정 부위 서열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 방식과 몇 가지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비드19 완치자 혈액 속에 있는 중화항체 단백질을 사용하여 항원 결정 부위 CDR 단백질 서열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의 단백질 서열을 분석하여 인간 항체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잘못된 조합의 항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미 중화능이 검증된 혈장에 중화항체를 사용하여 개발함으로 항체의 기능 검증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항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돌기에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조 단백질들을 모두 사용함으로 이로 인한 연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완치자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치자 혈장을 직접 수혈 형태로 투여하는 성분 헌혈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세계에서 최초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최준용 교수님 팀에서 이 방식으로 두 명을 완치시킨 바 있습니다. 성분 헌혈 방식은 현재 중증 환자에서 처치되고 있으며 감염자에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혈장 공여자 수가 많이 필요하며 일반 헌혈에서 보이는 부작용이 그대로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십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혈장 분액 치료제인데요.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혈장을 모아서 혈장 속에 있는 면역 단백질들만을 농축시켜 약제로 만듭니다. 치료제로서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또한 완치자 혈장의 꾸준한 수급이 문제이며 모아진 완치자 혈장을 대상으로만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혈장 속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B세포만을 분리한 뒤 여기에서 항체를 만드는 유전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토대로 항체를 개발하여 중화능 테스트를 거친 다음 선별된 중화항체를 대량 생산하는 치료용 항체 생산 방식이 있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 방법으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세포에서 추출된 항체의 유전자 종류가 다양하여 이를 매치업시키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항체 유전 정보가 꼭 코비드19를 타겟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 항체들의 중화능 테스트 시 탈락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개발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 회사들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만을 타겟으로 하는 수법의 연구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칫 실패할 경우 다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리퓨어 생명과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용 항체 개발은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완치자 혈장들에서 중화능 검사를 먼저 충분히 검증된 혈장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세포가 아닌 중화항체 자체를 얻어내고 이 항체의 항원 인식 부위 CDR 서열의 단백질 시퀀스를 최신의 프로테오믹스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직접 읽어내므로써 이를 토대로 치료항체를 대량 생산하려 합니다.
이것은 앞선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표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리퓨어 생명과학의 치료용 항체 개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 치료효과를 보인 COVID-19 완치자 혈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치료용 항체의 성공적인 도출만 이루어진다면 향후 높은 치료 효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최신의 면역 단백체 분석 방식을 통해 연구 기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구조 단백질들을 모두 타겟으로 하여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본 연구가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어낸다면 향후 다른 감염성 질환의 치료용 항체 제작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의 질환을 두고 모두가 걱정하고 아파하고 또 이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동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싶습니다. 이번 COVID-19를 계기로 전 인류가 협동 단결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의미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앞으로 닥치게 될 제2, 제3의 감염 질환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